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최태원입니다.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은 솔직히 다양한 견해도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그렇게 쉬운 이 아젠다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총론에는 다 찬성합니다. 탄소 중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감대도 있고 정치권, 경제권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아주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피해 없이 하느냐, 나의 코스트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느냐,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가 실제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탄소 중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경제 발전의 동력이었던 석탄과 석유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한국은 GDP 한 단위 생산에 중국, 인도,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와 산업 구조를 탄소 중립에선 결국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저희한테는 직면에 있습니다. 많이 인용을 되지만 글로벌 자산 운영사인 블랙락의 래리 핑크 회장의 이제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나는 환경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자본주의자다. 뭐 하지만 나는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친환경과 탄소 중립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계속 주주 서한을 보내고 많은 이걸 합니다. 이게 뭐 래리 핑크 회장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본인도 자기가 어디서부터 돈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오는 소스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왜 나한테 왜 블랙락에 이 돈을 맡겨야 하느냐를 강조하려고 하면은 이 이슈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래리 핑크 회장은 이런 얘기도 계속합니다. 미래에는 1,000개 이상의 이 유니콘 기업이 무슨 디지털 뭐 이런 분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 나온다. 그린 농업을 하거나 그린 철강, 그린 시멘트 뭐 등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당한 많은 폐기물이 나오거나 에너지 컨섬션이 많았던 그 제품들을 전부 그린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유니콘들이 향후 한 1,000개 나올 거다. 뭐 어떻게 1,000개씩이나 나와서 갑자기 유니콘들이 나옵니까? 유니콘은 빌리언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1,000조 이상의 기업가치가 갑자기 여기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돈을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자꾸 환경 얘기를 하면서 자꾸 돈 냄새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돈이 가는 곳에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린 쪽에 투자되는 돈은 1년에 한 150조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연간 이 돈이 2030년에는 이게 한 6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돈이 가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유니콘이 되겠죠. 결국 이게 사회가 어떤 기회와 얘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장도 형성이 되고 돈도 따라가면서 거기에 기업도 거기 따라가면서 변화를 해야 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아주 지속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산업시대에 적응을 해왔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해오듯이 이제 이 환경시대에 적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문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좀 쳐다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할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탄소 중립은 뭐 가는 방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는 방향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걸어갈 겁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방향으로 간다 이것만 갖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속도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면 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비용해야 될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걸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는 빨리 가고 처지는 사람이 또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감축에 동참하고 있는데 나는 또 안 가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탄소 장벽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탄소 중립에 너무 머뭇거릴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에 의존하는 저 대한민국 같은 경제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OECD 총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보셨지만은 실제 저에게 한 3년 전에 저 정도 강도로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3년 후에 나올 이 환경에 관련된 레귤레이션이나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늘어왔던 강도보다 더 훨씬 더 센 강도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천천히 가는 게 우리한테 이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한테 좀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하는 것에 탄소 중립이 걸림돌이 아니다. 이게 한국 경제가 도약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약간 사고를 전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는 빨리 가서 무엇인가를 저희가 잘 한다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겁니다. 신산업 창출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뭐 새 정부의 상당한 토픽도 아마 성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축이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상해연구소인 SGI가 수행한 탄소 중립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얻을 수 있는 피해 비용의 저감 편익뿐 아니라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시장 점유를 결국 성장 편익이죠. 성장에서 오는 우리의 편익을 창출하는 것도 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큽니다. 편익보다 비용이 큽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게 회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투자가 들어가니 당장은 적자죠. 하지만 빠른 속도로 저희가 예상되는 편익을 키워나간다면 그러면 결국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 크로스를 앞당기는 겁니다. 저희의 대전제의 목표는 이 논의나 뭐 이런 것의 제일 목표는 이걸 어떻게 그 골든 크로스를 앞당길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탄소 중립을 추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탄소를 중립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뿐만 아니라 실제는 투자 들어가고 산업을 전환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더 앞당기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보자라는 것이 아마 이런 이번에 세미나의 아주 중요한 thinking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투자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솔직히 사회 경제적 여건을 저희가 마련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도 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또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탄소 배출권, 즉 어찌 보면은 뭐 결국 일종의 세금이죠. 어느 이상을 못 지키면은 돈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금을 내라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배출권의 문제 중에 그 큰 거는 물론 뭐 배출권을 잘 많이 가져가서 내가 나중에 뭘 어떻게 하면 된다 하지만은 솔직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배출권을 더 많이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비용을 줄여서 네, 자기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더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내가 탄소를 줄일 만큼 줄인 게 아니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내가 짜낸다면 어느 이상 트레시홀드 이상 넘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는 걸로 이게 만일 바뀐다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얘기가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기업들이 솔직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CEO인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에서 탄소를 줄였습니다. 이만큼 어떻게 절감했습니다. 얘기 들으면 야 그만 돈이 더 벌릴 수 있다면 제가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더 줄일 수는 없냐? 너 목표 어디까지 잡고 뭐는 해와 잤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경쟁이 붙는 거고 누가 더 잘해? 잠깐 이것도 있죠. 옆집이 더 잘하는데 너는 뭐 한 거야? 잠깐 이 얘기도 항상 있습니다. 이게 동력이라는 거죠. 인센티브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라는 거. 이걸 주셔야 이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또 요새 뭐 디지털이고 뭐 플랫폼 많은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도 탄소를 줄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많이 줄이게끔 하는 거 측정 방법 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얘기들을 그 사람들의 머리로 또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려면 탄소를 줄이면은 무언가 줄인 모든 국민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자기네 저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뭔가 베니핏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즉 행동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행동을 바꾸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와 있던 문제를 갖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여서 에너지 전환을 돌아가야 되는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쓰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저희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경제단체로서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탄소 중립 비용 편입과 아주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는 베이스는 측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뭐 우리가 일상 살면서 항상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내 기업이나 활동이나 모든 곳에서 탄소를 내가 얼마나 정말로 얼마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죠. 적당히 추정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노력을 혹은 기술을 어떤 것이 들여와서 탄소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경제가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그걸 계산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올해 거를 올해 안에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얼마를 하셨는지 오늘의 측정을 당장 리얼타임으로 해주세요. 못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정확한 측정이 하는 포인트만 생기면 그때 가서 정산하면 되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좀 혼란이 돼서 내가 이게 얼마인지 몰라 어떻게 돼 하지만은 뭐 저희는 항상 그런 정도쯤으로는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정확한 측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지금도 보면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뭐 코인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에 보면 그게 내가 정확히 얼마쯤 될 거야를 알고 미리 하는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추정이 되고 나는 거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서 이건 올라갈 거야. 이건 희망이 있어. 믿으면 베팅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과 얘기가 굴러갑니다.
단지 무엇을 믿고 언젠가는 정확한 측정과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믿고 얘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코인 방법이죠. 뭐 미래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가지만 코인은 올라갈 거야라는 얘기처럼 지금도 많은 벤처나 얘기들이 기술과 얘기를 갖고 탄소 절감을 했다면은 코인을 발행해서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코인 값이 계속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확한 측정이 없어도 자본과 얘기가 계속 모여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되냐? 언젠가는 정확한 측정이 돼서 이 기업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얼마를 탄소 절감을 했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단지 그게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도 어느 시점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이래서 측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믿을 만한 측정이 되겠죠. 이건 뭐 정부 기관을 만드셔도 좋고 뭐 민간 기관은 뭐 혹은 재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분야도 여러 가지니까 측정 형태도 자기가 맞는 분야에 이게 안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측정을 해낸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모델이 존재를 해야 정책 당국이나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언젠가는 하는데 나는 지금 뭐라고 보니 뭐 상대는 어떻게 했니 또 그다음에 중간에는 예측 모델 뭐 온갖들이 나오면서 결국 보면 주가 예측 시스템 뭐 전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탄소 절감도 그 시장과 형태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 변화의 파도는 기업 혼자는 못 갑니다. 그렇다고 관 혼자도 이건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경제계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뭐 이건 강조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 정부에서도 민간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소통도 강화한다고 발표도 하셨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의 챌린지는 자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말 얼마나 디테일로 잘 해낼 거야. 잠깐 이거죠. 합동한다 말은 협동하고 뭐 합동한다 뭐 말은 되는데 과거에 이런 건 어프로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잘 안 된 것도 되게 많은 거죠.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효과적인 걸 찾지를 못하고 그냥 서로 모여서 막 뭐랄까 아규만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피션트한 저희의 민간 합동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 정부와 또 이게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것도 하도 많이 쓰던 말이긴 한데요.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미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하고 정책 과제를 계속 또 발굴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사회적 공감대냐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 다 그렇게 할 말은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뭐 최소한 공감대라는 게 언제 하나 누구가 확 해서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다들 그 방향으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장들이 계속 열리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지나야 이 공감대라는 게 확실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혜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오늘이 그 시작이고 의미 있는 논의와 토론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범세계적 도전과제인 탄소 중립이 국민과 기업이 다 함께 동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해보고요.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인센티브와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또 아울러 국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발판도 같이 마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 시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과 산업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6월 달에도 있고 8월 달에도 있고 10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때마다도 계속 주제와 얘기 형태들이 계속 갈리면서 저희의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이것들이 전부 나중에는 한꺼번에 인테그레이팅이 돼서 좀 더 좋은 정책과 얘기를 정부나 다른 시민사회 어디에도 다 알려서 이걸 같이 합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